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도하실 때 유제품을 제한하라라는 조언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네이버 카페 등에는 이러한 여론이 사실 굉장히 강한데요. 과연 유제품이 무슨 이유로 이러한 논란의 중심이 되었으며 우리가 유제품을 먹으면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유제품이 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다이어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과정에서 유제품을 먹으면 체중 감량이 더디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총 세 가지입니다. 유당, 알러지, 그리고 균 문제입니다. 먼저 우유에는 유당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유당은 기존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당류의 한 종류로서 포도당과 갈락토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유당은 글자에서 보시다시피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당이고 일종의 당이기 때문에 분해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 혈당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유당은 우리 몸속에 서식하고 있는 유해균이 아주 좋아하는 먹이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알러지 문제입니다. 특히나 장 누수 증후군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우유에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진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카제인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께서 우유와 관련된 제품을 드셨을 때는 알러지 반응 때문에 체중 감량이 더디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균 문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유당을 좋아하는 우리 몸속의 유해균 이슈도 있지만 우리가 우유를 발효하는 과정에서 첨가되는 여러가지 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장내 세균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비록 이 균들이 안전한 것으로 검증되었다고는 하나 우리 소화기관에 서식하고 있는 장내 세균총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차원에서 우리 생리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럼 상세히 어떤 유제품에 어느 정도의 영양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가 저탄고지 다이어트에서는 우유의 섭취를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유 100ml당 약 10% 정도의 유당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즈류는 다른 유제품들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터와 기타 유제품은 지방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생크림이 굉장히 지방의 함량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당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우유와 연성 치즈 같은 경우에는 섭취를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고 반대로 지방의 함량이 풍부한 버터나 생크림 그리고 경성 치즈류는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제품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는데요. 만약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유당불내증이 있으시거나 다이어트 목적이시라면 이러한 유제품은 살짝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라이프스타일 관점에서 이러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가져가고 계신 분이라면 유제품은 지방의 함량과 당 함량을 스스로 조절하셔서 적절히 사용해 주시는 게 더 풍성한 식탁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제품들은 아주 좋은 지방 공급원이니까요. 지금까지 이러한 유제품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증은 좀 해결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남겨주시면 다음 일문일답 시간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